대전 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7일 중구 정상동에 위치한 행복나눔 농장에서 박용갑 청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씨감자 식재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식재된 씨감자는 300kg으로 수확기가 되면 10배인 3000kg 이상 수확될 것으로 보여지며 수확된 감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꽃필 예정입니다. 한편 행복나눔 농장은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 지난해 8월 중구 정상동의 유휴농지를 임차해 조성했으며 배추와 감자 등을 식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청장은 지난해 행복나눔 농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손길로 재배된 배추가 어려운 이웃분들께 큰 기쁨을 줬었다며 오늘 봉사자들의 손으로 식재된 씨감자가 큰 이웃사랑으로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